자, 보도록 할게요. 5학년 국어 3단원, 4단원 빨리 하도록 할게요. 토론 나와요. 토론 나와요. 토론 참여자에는 사회자, 찬성편 토론자, 반대편 토론자, 판정단 이런 사람들이 하네요. 토론자는 토론 주제에 대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돼요. 토론하는 사람들은. 토론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규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알았죠? 토론자가 지켜야 할 토론 규칙, 발언권을 얻고서 말해야 돼요. 그죠? 그냥 지 얘기 막 하면 안 돼. 인신공격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비난하는 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되게 이상한 거예요. 초등학생들 잘 들으세요. 또, 토론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는 어떻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토론의 흐름 볼게요. 주장 펼치기가 있어요. 자, 찬성편하고 반대편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이런 주장을 하고 근거를 꼭 제시해야 돼요. 반론하기, 반대편. 반대편이니까 찬성편이 제시한 거에 반대하는 거죠? 그죠? 찬성편이 제시한 근거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공략해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이게 틀렸으니까 니게 틀리다, 주장이 틀리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지? 주장이 틀렸으니까 근거가 틀리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거를 공략해 가야 돼요. 근거에 대하여 근거에 대한 반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할 거예요. 또 반대편은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반박을 해야 될 거야. 찬성편은 또 그거에 대한 반대일 거야. 반대편에서 제시한 근거에 대해서 반론하고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반박하고. 알았죠? 주장다지기. 자기 편의 주장을 정리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요. 상대편의 반론이 잘못된 점을 지적해줘요. 잘못된 점은 지적해주는 거예요. 또 예외적인 상황을 정리해줘요. 판정하기. 아까 판정단이 있었죠? 잘한 점, 부족한 점을 평가하고 판정을 할 거예요. 자, 토론의 흐름 봤어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하는 근거자료가, 그저 근거자료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볼게요. 자료의 신뢰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출처를 확인할 거야. 출처. 누가 얘기한 건지, 그지? 신뢰성은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질을 얘기해요. 인터뷰 자료의 경우 말을 한 사람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지, 그죠? 인터뷰한 거는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 확인해줘야 돼요. 설문조사 자료인 경우 설문조사한 기관이 믿을 만한 또 통계 수치가 정확한지 따져볼 거예요. 알았죠? 용준이네 반의 토론 교과서에 나온 거네요. 종류는 토론이에요. 용준이네 반에서는 학습 만화는 유익하다라는 걸로 토론했네요.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라는 토론이네요.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라는 안건으로 찬반 대립 토론을 주장 펼치기, 반론하기, 주장 다지기, 판정하기 단계로 나누어서, 그죠? 했어요. 그랬자임. 이게 3단원이었고요. 이제 4단원 갈게요. 짜임새를 갖춘 글 속에는 글의 뼈대를, 뭐라 그래요? 글의 뼈대를 우리는 글의 짜임이라고 그럴 거야. 여러 가지 글의 짜임이 있어요. 일단은, 비교와 대조, 나열, 문제랑 해결, 그 다음에 순서, 이런 게 있네요. 두 대상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비교. 비교.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걸 대조.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늘어놓은 거예요. 쭉 늘어놓은 거예요. 나열이에요. 해결할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문제와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시간이나 공간의 순서에 따라 전개하는 글의 짜임이 순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공간의 순서에 따라서, 그지? 공간의 이동 순서에 따라서. 응? 글을 읽을 때 글의 짜임이 중요한가닭은 짜임이 왜 중요하냐?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글의 짜임을 잘 알면. 또 중요한 내용을 쉽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 짜임에 따라 요약하는 방법을 볼게요. 자, 글의 짜임을 파악하면서 읽을 거예요. 문단의 중심 내용을 간추릴 거고요. 글의 짜임에 알맞은 틀을 그려 내용을 정리할 거예요. 정리한 내용을 간결하게 쓸 거예요. 당나무의 선물 한줄 설명하는 글이에요. 글의 짜임 순서에 따라서 한 줄을 만드는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했어요. 어린이 보행안전, 이건 주장하는 글이에요. 문제랑 해결 방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문제와 해결 짜임이에요. 조금 아까 우리 배웠죠? 문제와 해결 짜임. 그죠? 순서 짜임도 있었나요? 순서 짜임. 여기 마지막에. 조금 아까 거는 순서 짜임이었어요. 그죠? 순서 짜임. 자, 어린이 보행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하는 주장하는 글이에요. 자, 문제 빠르게. 토론하는 거에는 사회자, 찬성편, 반대편, 그 다음에 판정단이 있어요. 토론에 토론자가 지켜야 할 토론 규칙입니다. 발언권 없고요. 인신공격 안 하고요. 어디? 주제죠. 토론 주제. 짜임새를 갖춘 글 속에 있는 글의 뼈대를, 글래자임. 그죠? 짜임이라고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늘어놓은 글의 짜임을 뭐라 그래요? 글의 짜임. 늘어놓은 글의 짜임. 나열 짜임. 나열. 국어 활동이에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토론 방법이에요. 자유로운 분위기요. 원탁 토론. 요건 안 읽었어요. 옆에 있죠? 그죠? 여기 있죠? 글의 짜임을 생각하며 글을 요약할 때는 글의 짜임에 알맞은 땡을 그려요. 그죠? 틀을 그려요. 어디서 있었어요? 알맞은 틀을 그려요.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자. 용준이네 반의 토론. 아, 이거 오늘 다 못했다. 그죠? 자, 지금부터 학습만 하는 유익하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쪽 토론자께서는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여 주시고 발언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토론 주제에 벗어난 발언을 삼가해 주세요. 먼저 찬성편. 학습만 하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개념을 만화로 쉽게 재미있게 설명해 주어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학습 만화 덕분에 알게 된 개념이나 자 반대편 이준서라는 학생이 말도 안 됩니다. 이 새끼 발언권이 없죠 지금. 그죠? 사회자가 뭐라 그랬어?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편은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습 만화에서 새로운 개념이나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학습 만화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반대편에서 주장을 펼쳐 주십시오. 저는 학습 만화는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습 만화는 흥미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짧은 대사가 많아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양쪽의 주장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상대 주장을 반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표현에서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통계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그죠? 언제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신뢰가 가지 않는데요. 자료의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자, 라고 되어 있었어요. 용준이네 반의 토론 주제는 뭐예요? 그죠? 여기 써 있네요. 그대로 써 주세요. 학습 만화는 학습 만 토론 주제에 대한 찬성편의 근거 두 가지 뭐였어요? 그렇죠. 새로운 개념이나 지식을 많이 얻고요. 공부에 도움이 돼서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미안해요. 토론자의 주장과 기억 토론자. 기억이 뭐예요? 반대편 여학생이었죠. 유익하지 않, 반대니까 뭐예요? 유익하지 않다. 어딨어? 학습만화는 유익하지 않다. 그죠? 그걸 써주시면 돼요. 학습 만화는 유익하지 않다. 만화는 흥미지로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대사가 많아 이거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같이 쓸까요? 쓰세요, 너네는. 만화는 흥미. 나도 힘들어요. 이 자세가 안 나와요. 다 썼죠? 네. 저희보다 빨라요. 이와 같이 토론에서 토론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회자. 그러지요. 자,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 찬성편. 선의의 거짓말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좋은 의도의 거짓말이에요. 저희 찬성편은 두 가지 이유에서 네모는 안건에 찬성합니다. 첫째, 선의의 거짓말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에서 장발장은 미리엘 신부가 한 선의의 거짓말 때문에 착한 사람으로 거듭났고 마지막 입세에서 죽어가던 존 씨는 베어만이라는 화가가 그린 나뭇잎 덕분에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되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친구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5%의 학생이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후로 상대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라는 답변이 85%로 가장 높았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는 안건에 반대합니다.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상대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불쾌하였다는 응답이 이따만큼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상대편이 펼친 주장을 듣고 잘못된 점이나 궁금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반대편이 반론과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찬성편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편은 선의의 거짓말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관계를 좋게 해주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찬성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찬성편에서 첫 번째 자료로 사용한 레미제라블하고 마지막 입세는 꾸며낸 이야기이므로 적절한 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실제 삶과 꾸며낸 이야기는 같을 수 없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실제 예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토론 주제 2회에서 찬성편은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 쪽이죠. 그죠? 맞아요? 네. 찬성편의 주장과 누구 써주면 되죠? 선의의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됩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랑 또 친구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있나? 두 개 써줘. 두 개 다 써줘. 사람에게 용기를 주거나 생명을 구할 수 또 다 썼어? 응? 이렇게 빨라. 너무 빠른 것도 좋은 거 아니야. 글씨 좀 이쁘게 써. 한 글자를 써도 좀 성의 있게. 세상에 어떤 이가 보든 미래에 내가 보든 좀 정성스럽게 해줘야지 이 문장을 외우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냥 안 보고 손도 안 받치고 그냥 몽땅 연필인데 뭐 연필도 안 깎고 막 그런 걸로 무슨 공부를 하냐. 글씨를 잘 쓰겠다라는 의지가 없는데 무어로 연필을 쓰는지 나는 납득이 안 가요. 연필만 쓰면 글씨가 이뻐집니까? 연필 쓰지 마. 너네들은 지금 다들 연필 쓸 자격도 없어. 막 해가지고. 가와 나는 토론의 절차 중에 뭐에 해당돼요? 지금 주장을 펼치고 있죠? 맞아요? 다 해서 반론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뭘까요? 반론할 관점을 명확히 해야 되겠죠. 상대편의 주장을 요약해 준 다음에 네가 이렇게 얘기했잖냐 얘기하죠.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질문을 하죠. 그죠? 근거나 그에 대한 자료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죠. 그죠? 자기 편 주장과 근거를 강조하진 않죠. 반론하는 거니까. 그죠? 맞아요? 자기 편 거
지금 하는 이게 아니야. 일단.